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학원 선교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학교 예배 활성화와 체계적인 학원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먼저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네.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예. 인구 절벽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예. 네. 특별히 한국교회는 통합 측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사라진 상황이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60% 이상의 주일학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 가운데서 주목할 점은 타종교와 이단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교육 영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사실을 한국교회가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학원 복음화가 왜 더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네.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운 것은 갈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그런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은 그들의 일상인 학교에서 예배를 세워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음 세대의 선교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그래도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네. 예, 학교에서 예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 예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 짚어주시죠. 예. 2011년부터 시작된 학교 예배는 현재 50여 곳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 철원부터 제주도까지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보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기독 동아리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학원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연합 모임들이 생겨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지역별로는 구리, 서울, 남양주, 광명 등에서 어린이 제작 캠프와 청소년 제작 캠프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위한 캠프 등을 진행하면서 네.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텐데 특히 네. 이 학원 복음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아주 특별한 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네. 이게 뭡니까? 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은 예. 지역 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워가는 플랫폼 사역입니다. 예.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학원 복음화 정보를 공유하고 그 비전이 충분히 공유된 후에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워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그 아이들이 학교 현장이 아닌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신생아를 키우듯이 예, 이제 맞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키운다는 그런 느낌으로 예. 예, 네.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예, 예. 네. 지역 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 네네.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중요한데요. 예. 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와 그리고 기도와 물질과 여러 가지 후원들이 함께 할 때에 지속 가능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역마다 거점 교회를 통해서 지역 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네. 또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플랫폼을 만들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교육 현장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1,000개의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함께 해주셔야 하고 또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정보가 많은 교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